미스터 드로슨 영웅, 다음 앨범 스포일러? 다음 곡은 신나는 곡이 될 듯하다. 임영웅의 다음 앨범은 어떤 모습일까? 그는 미스터 드롯에서는 잔잔한 노래를 많이 했다. 최근 낸 곡도 발라드였다면서 다음 곡은 좀 더 신나게 놀 수 있는 노래가 될 듯하다고 스포일러를 전했다. 발라드와 정통 트로트, 그리고 임영웅이라는 요소가 시너지를 일으켜 품이 있는 트로트를 완성.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임영웅은 그동안 어깨를 들썩이게 하는 신나는 트로트를 주로 해왔다. 그는 단기간에 인지도를 넓히기 위해서는 신나는 트로트가 효과적이었다. 미스터 트롯에서 선보인 무대는 내가 그동안 가슴 속에만 묻어두었던 내 모습이다. 그런 의미에서 미스터 트롯이 내 꿈을 이뤄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데뷔 후 큰 인기를 얻지 못하면서 어느새 발라드 감성이 묻어나는 정통 트로트를 부르고 싶다는 꿈을 접었던 것 같다며 미스터 트롯을 통해 이룬 꿈에 대해 전했다. 데뷔 후 큰 인기를 얻지 못하면서 어느새 발라드 감성이 묻어나는 정통 트로트를 부르고 싶다는 꿈을 접었던 것 같다. 며 미스터 트롯을 통해 이룬 꿈에 대해 전했다.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 탄생한 스타인 임영웅은 이미 국민 가수가 됐다고 할 만하다고 말했다. 이어 센세이션을 일으킨 프로그램에서 스타가 된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와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임영웅은 행운의 사나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껏 배운 대로 활동을 잘 이어나간다면 트롯계에서 충분히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서른도는 임영웅의 성장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그는 그동안 많은 경연 프로그램이 있었지만 미스터 트롯만큼의 폭발력을 가진 프로그램은 없었다고 본다. 공중파가 아닌 종편임에도 시청률이 35%가 넘지 않았나라며 임영웅 씨는 입을 크게 벌리지 않는데도 가창력이 풍부해요. RM 등은 쉽게 노래하는 듯 보여도 저중고음을 자유자재로 넘나들며 표현하기가 까다로운 노래거든요. 노래는 잘해도 마음을 얻는 건 힘든데 영웅 씨는 그것까지 해내더군요. 경연 중 보랏빛 엽서를 부른 임영웅을 향해 난 저렇게 감정을 담아 노래하지 못했다고 말한 것에 대해 진심을 다한 표현이다. 스스로를 되돌아봤다고 했다. 한편 한정된 유명 트로트 가수가 가수 프로그램에 출연하자 동시간대 프로그램 겹치기 출연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트롯신이 떴다에 출연 중인 주현미, 서른도, 김연자, 장윤정 등이 뽕숭아 합당 게스트로 섭외돼 혼선이 생긴 것. SBS는 출연자들은 동시간대 편성되지 않는다고 들어 황당해 한다고, TV조선은 동시간대에 송출되는 상황은 없을 것이라고 신경전을 벌였다. 팬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울사랑영웅님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보이스 최고입니다. 보고 또 보고 듣고 또 들어도 멋지고 귀엽고 말로 표현 안 하고 싶으네요. 오늘 생일 축하 축하합니다. 임혜로님 사랑합니다. 영원히 히어로님과 함께합니다. 저녁 시간에 우리 만나요. 님이 부르면 무엇이든 최고의 명곡이죠. 어쩜 부르는 노래마다 그리 감성이 풍부하고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안 빠질래야 안 빠질 수가 없어요. 트로트계 진정이 바로 우리의 히어로가 되는 전생의 나라를 구했나봄. 에그 노래면 노래 인성 또한? 잘생긴 비주얼 조상님이 큰 공을 들인 듯 웅님 언제나 지금처럼 건강하게 감성적인 노래로 우리 곁에서 행복하게 건 행사랑합니다. 영웅 팬님들 얼른 2020 광고 페스티벌 렉스턴 투표해주세요. 현재 2위 1위는 강다니엘 렉스턴 하루 3번까지 M29일까지입니다. 나도 할 줄 몰라서 길 가는 사람 한 대 배워서 어제부터 했어요. 하루 3번이에요 거기요. 영웅님 신곡 신나는 노래로 세계로 울림이 펴지도록 신곡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 건강 영웅님 건강 잘 챙기시고 항상 꽃길 만걷도록 응원감. 부드러운 마이클 음색 저도 참 좋아한답니다. 영웅님의 목소리로 리메이크하면 너무 멋질 것 같아요. 약간 재즈풍의 곡 생각만으로도 즐겁네요. 쌍포님 오늘도 웅님 소식 고마워요. 권해서 행하세요. 5호 마이크 부블레 딱 맞네요. 미니 앨범으로 재즈 리메이크 앨범도 좋겠네요. 단 지금은
본인 색깔에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신나는 트로트로 최인기 곡을 한번 내고 나서 내면 두 앨범 다 시너지가 나서 훨씬 좋을 듯합니다. 어떤 트롯맨이 이런 다양성을 소화할까요? 그저 놀랍기도 하고 기대가 됩니다. 무엇이 중하겠습니까? 기업 그저 우린 임영웅이면 됩니다. 임영웅님이 어떤 장르를 부르든 열심히 응원합니다. 팝송, 세계민요, 재즈, 발라드 안 되는 게 뭘까요? 기대만 땅입니다. 작곡가님들 신나고 감성이 있는 곡으로 한 곡 만들어 주시죠. 두 번째 신곡으로 누구나 다 따라서 부를 수 있는 곡으로요. 부탁드립니다. 현재의 최선을 다하는 사람 임영웅 뭘 하더라도 그게 좀 힘들더라도 재밌게 하는 듯 맞아요. 지금은 지나가면 다시는 안 오니 현재의 최선을 다해 즐기듯이 하는 게 최고죠. 새로 나올 음반은 신나는 곡이 좋을 듯 행사장에선 그런 곡이 좋으니까요. 앞으로도 더 많은 활동하시길 건 행 영웅이 화보와 광고 촬영하는 게 재미있다니 다행입니다. 무척 바쁘고 힘들어 보여 안쓰러웠는데요. 하긴 젊음이 있을 때 화보 찍어야 더 멋지죠. 건강 챙기면서 하세요. 응원 열심히 할게요. 첫 곡 내고 서두르지 않는 점을 보고 역시 임영웅이다 싶어 신뢰가 가네. 트롯 몇 분들 너무 과열적으로 신곡 내는 거 보고 걱정했는데 역시 지정의를 다 갖춘 매력남이네요. 천천히 길게 갑시다요. 틀면 나오는 허첩함보다 적당히 신비감 있는 영웅님 더욱 어울려요. 히어 겸손함 옛날 소시적 많이 듣던 서시 하지만 임영웅이란 사람에게 다시 태어난 서시 당신을 만나 서시가 더 마음에 와 닿은 것 같아요. 편하게 부르는 모습에 다시 한번 반하게 되네요. 손동작, 얼굴 표정 너무 멋집니다. 사랑합니다. 응원합니다. 영웅님 이제는 꽃길만 행복하게 걷고 신곡도 내고 감성 목소리 오래오래 우리 곁에 있어주세요. 사랑합니다. 임영웅 신곡 그야말로 세계 음악 뻥뻥 터져요. 국내를 넘어 세계 정보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짠짠어 우랑자님 임영웅 섹시한 무대 한번 신나게 흔들어 보고 싶으세요. 한번 제대로 흥겹게 울 왕자님 임영웅 가만히 있어도 반짝반짝 빛나는데 정말 상상만 해도 너무 멋진 무대와 역시 영웅은 영웅이다 깜놀 어떡해. 조금 늦더라도 천천히 임영웅 왕자님 신곡전 발표하는 순간 국내를 넘어 전 세계 정보 까무러쳐요. 대박 세계로 두 주먹으로 펀치 제대로 날려요. 임영웅 음악 장르면 장르 노래 제대로 다 빵 터져요. 임영웅 아주 제대로 폼나게 멋지게 빛나다. 세계 전설 랩소디 마이클 잭슨 다 죽었어. 임영웅 역시 세계 전설 임영웅 가수 임영웅님 인터뷰에서 신나는 노래 부르고 싶다 하였는데 잘 생각했어요. 작곡하시는 분들이 우리 임영웅하여 신나고 재밌는 노래 많이 선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웅님 힘내세요. 아주 오래전에 친구들과 노래방 가면 많이들 불렀던 노래였어요. 역주행할 것 같은데요. 원가수님도 노래 잘하고 잘 생겼는데 임영웅 씨도 노래 잘하는 만취남 있습니다. 음원 나오길 눈 빠지게 기다립니다. 요즘 갑자기 인기가 생긴 가수 중에 임영웅이라는 가수는 이 시대가 낳은 새로운 트렌드가 되었다. 잠을 자고 일어나니 최고의 유명한 인사가 되었다는 말이 바로 이런 경우에 딱 맞는 말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의 노래 수익이나 가정사에 대한 관심도 많고 항상 따라다니는 그의 무명 시절에 관한 내용도 각 방송국마다 앞다투며 인터뷰를 하고 있다. 특히 헐친하게 큰 임영웅키에 대한 검색어도 많은데 그의 프로필에 나온 내용을 보면 182cm, 체중은 75kg, 나이는 만 29세의 나이로 올해 30세가 된다. 미혼으로 경기도 동두천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어머니와 함께 그동안 많은 고생을 하면서 지금의 위치까지 오게 된 것이다. 솔직히 이런 스타일의 남자 트로트 가수는 흔치 않은 것이 사실이고 임영웅 노래 스타일도 독특한 창법이 있어서
다른 미스트로트 가수들과 다른 느낌을 받게 된다.